이번 영상에서는 those things 어떻게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서 발음하는지 같이 배우고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G, 혀끝이 이 사이로 보이는 발음이 두개 있습니다. 두번 나오기가 대화 속에서는요, 이게 정말 바쁘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여기 those 할 때는 혀끝을 이 사이로 보이게 공기로 밀어서 those 하고 이렇게 발음하고요. 또 이어서 th 또 나옵니다. 여기 나올 때는 혀끝이 이 사이로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만 바쁜 게 아니고요. 원어민들도 이렇게 발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나오려면 those things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는 이제 나오더라도 두 번째는 나오지 않게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앞에 오는 단어에 따라서 여기 또 those라는 발음을 할 때도 혀 나오기가 바쁘면요, 이 사이로 혀끝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거는 이 사이 안쪽에 혀끝을 살짝 대서 이렇게 소리는 나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이를 많이 벌리지 않고 발음하기 때문에요, 혀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발음기호 간단히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연결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TH는요, 이 사이로 혀끝이 보이죠? 공기로 살짝 혀끝을 밉니다. 느. 그리고 O하고 이 말발굽은요, 입 살짝 벌려놓은 상태에서 O, O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Z입니다. Z는요, Z라는 소리가 나요. 혀의 위치. 여기 잘 보셔야 하는데요.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 혀끝으로 살짝 대어 보시면 윗니 안쪽에서요. 이렇게 잇몸으로 이어지는데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쪽에 대셔서 원래는 z, z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단어의 끝소리이기 때문에 진동은 빼고 발음합니다. those. 그리고 이어오는 things예요. things 할때 여기 번데기 발음 기호죠. 이 사이로 혀 보이지 않고 발음을 해야 편하게 발음할 수 있어요. 네, 요 발음은 앞에 끝나는 소리와 연결할 때의 혀 위치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I 대문자는요, 턱을 아래로 살짝 떨굽니다. 그래서 턱을 아래로 떨구면서 E라고 발음을 하시고요. things, thing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할 건데요. 연음되는 부분은 보시면 혀 위치가 중요합니다. 각각의 혀 위치, 이 z 소리 내는 혀 위치를 여기 치경에 댔다가 뒤에 오는 th 발음에 이 사이로 다시 내려오려면요,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z라는 소리를 내실 때에 혀끝을 치경이 아닌 윗니 안쪽에 대시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이 사이 안쪽으로 혀를 바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those 할때이 안쪽에 혀끝 둡니다. 다음에 thing 할때 혀끝을 살짝만 내려요. 이 사이 안쪽으로 위치하게요. 그리고 턱을 살짝 떨구면서 things가 되는 거예요. 혀끝에 힘 주지 마시고요. 많이 공기가 막아지지 않도록요. 편하게 thing 하면서 턱을 아래로 떨구면 입이 좀더 벌어집니다. 이 사이가요. 그래서 공기가 편안하게 살짝만 새어나가도록 발음을 하셔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Those things. 이렇게 되는 거죠. Those things. 네, 턱 내리면서요. 천천히 해볼게요. Those things. 한글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 발음 기호 그대로 각각 단어 또박또박 발음하시면 those things 이렇게 됩니다. 네, 대화에서 발음하게 되면요. 제가 표기는 쌍시옷으로 쓰라고 해놨는데요. 진동이 빠졌기 때문에 이 소리로 나요. 그래서 그 나는 소리로 이게 차이는 제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르게 썼습니다. 네, 내는 소리 기준 여기 z 하시면 되는 거죠. 진동만 빼고요. 그래서 those things. 그리고요, 여기 연음. 이어서 발음을 할 때요. 한 가지 또 요령이 있는데요. those 하고 things 이렇게 나누어서 발음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those things 이렇게 호흡이 끊깁니다. 호흡이 끊기게 하지 마시고요. those things 이렇게 한숨으로 이어서 발음하시는 그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꼭 그렇게 발음을 하시고요. 그러면 발음 기호 발음 그대로 두 번, 다음에 대화 발음 두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ose
things. Those things. 네, 다음은 대화 발음입니다. Those things. Those things. 네, 이렇게 이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에서도 연습해 볼게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라는 문장입니다. 먼저 천천히 하는 발음으로 하고요. 다음엔 빨리 해볼게요. Those things happen. 두 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Those things happen. Those things happen. 이번엔 좀 빨리 합니다. Those things happen. Those things happen. 다음은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라는 표현이에요. That's just one of those things. 천천히 두 번 할게요. That's just one of those things. That's just one of those things. 네, 이번엔 빨리 합니다. 빨리 발음할 때요, 여기 두 번 현아오기 바빠요. 혀끝 이 사이로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이 사이 안쪽에 대고 그냥 발음하셔도 됩니다. That's just one of those things. That's just one of those things. 네, 그리고요. 더 빨리 할 때는 이 of의 v 소리를 빼시고 one of those, one of those 이렇게 발음하기도 합니다. 가장 빨리 발음할 땐 That's just one of those things. 이런 식으로도 발음을 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입모양 특히 잘 보시고요. 네,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하실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